들어왔어. How to reach moon. 달에 도착하는 방법. 검색하시면은 상당히 재밌는 애니메이션들이라든가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재밌는 게 많아요, 정말.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스도 마찬가지죠. 화성에 도착하는 방법에 대한 이런 영상들 보시면은 또 재밌는 영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스페이스X라든가 우리가 봤던 버진 갈락티카라든가 스페이스 어드벤처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설명들이 나와 있죠. 지금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스페이스X 로켓들에 대한 설명들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상은 여기 보시면은 Mars in a Minute라고 하는 게 있어요. How do you get to 마을에서 영상들을 1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개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 영상들이 다 좋아요. 다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까요? Next, make sure you launch at the right time. Mars and Earth orbit the Sun at different speeds and distances. Sometimes they're really far apart, and other times they come closer together. About every 2 years. 지금 보시면은 지구와 그리고 화성의 궤도가 서로 다르잖아요. 공중 궤도가 주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 가장 멀 때는 요 지구는 여기 있고 그리고 화성이 반대편에 있을 때 태양의 반대편에 있을 때 제일 가장 거리가 멀고 가장 가까울 때는 언제나요? 가까울 때는 화성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쯤 와 있을 때가 가장 가까울 때 아니에요? 그죠? 이때가 5600만 킬로미터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가장 멀때 서로 반대편에 있을 때는 4억 100만 킬로미터까지 서로 멀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지구에서 출발해서 화성에 도착할 때 출발하는 시점이 언제가 제일 좋으냐니까 이두 개가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아니라 지구가 이렇게 화성보다 조금 뒤에 있을 때 이때 출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야 로켓들이 빙 날아와서 여기에 딱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죠? 만약 여기서 출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출발하게 되면 로켓이 화성을 못 따라잡게 되죠. 로켓은 이쪽으로 오게 되고 지구의 그 공전 가속도에 의해서 그리고 화성은 여기로 오게 되고 하면 서로 랜딩하는 시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6천만 킬로미터, 6,100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을 때가 지구에서 출발해서 화성에 도착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포지션이라는 얘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화성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Mars in a Minute예요. 구글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